오늘 아침에 지금 운동을 나왔다가 지금 잠시 다리빨에서 저 멀리 저수지가 있는 곳에 보면 이렇게 해모가 잔뜩 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 있는 쪽에 이렇게 해모가 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까이 지금 요 부분을 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빨을 보시게 되면 이게 물이 약간 지금 얼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수분이 지금 얼어 있습니다. 또한 다리빨에 가까이 지금 보시게 되면 다리빨에 지금 살 얼음이 약간씩 껴서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성애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사과꽃들이 지금 만발이 되어 있고 열매가 달려 있는데 그것들이 현재 동해가 오지 않을까, 냉해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그 정경이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이 다리빨에서 지금 멀리 있는 저 상촌지역 민주지단 쪽을 잠시 보여드리지만 바람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오늘 기온이 영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기온이 너무나 차서 사과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꽃들도 대부분 냉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다리빨에 지금 이렇게 성해가 낀 걸 보고 냉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올해 식재를 한 사과나무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성애들이 껴 있습니다. 일부 풀에는 성애들이 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과연 피해가 없었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새 눈들이 올라와 있지만 이 꽃들의 눈들의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꽃들이 지금 만발하고 있는데 뭐 꽃들은 사실 필요는 없지만 이 인구들이 새 눈이 올라오는데 새 눈에도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 올렸던 저희 동네 앞에 호정경입니다. 지금 여기도 가까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지금 벌써 성애가 많이 껴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성애가 껴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이렇게 차가운 걸 보고 모든 과수나무에 냉해가 염려가 됩니다. 냉해는 걱정이 됩니다만 멀리 보이는 산들의 색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런 자연의 이 아름다운 색상도 요것이 약간 지나고 나면 그리 예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아주 가장 예쁜 색상으로 보여집니다. 푸르름이 막 올라오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눈에 포착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아주 즐거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멀리 산세를 보시면 산의 색상이 지금 올라오는 나무들의 색상이 아주 연녹색이 올라오는 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제가 운동을 나와서 한 바퀴 돌면서 멀찌감치 해가 지금 막 돋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색상이 아주 눈에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색상을 보고 즐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성애가 뛰었다는 증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햇빛이 돋으니까 이렇게 성애가 녹았고 이 다리빨에도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성애가 얼어있던 게 녹아서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날씨가 이렇게 추웠기 때문에 냉해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